여러분 혹시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 같으십니까? 용의자를 위압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냉철함. 사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심리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약간 판정 같은 느낌. 그렇죠.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외형적으로도 옷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수트핏이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 옷을 왜? 어? 옷을 비주얼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되겠다, 솔직하게 불어야 되겠다,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? 저는 이제 법학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검사 검사님이라면 죄를 죄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. 그렇죠. 왜냐하면 구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죄보다 좀 더 높은 구형이나 아니면 너무 센 구형이 되면 나중에 판사님이 판결할 때 너무나 경찰. 그게 냉철한 얘기 나왔잖아. 그거네.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네.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다들 아주 훌륭한 검사가 되실 것 같아요. 저희가요. 네.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. 사명감도 별로 없고 부끄러운데 그런 건 있어요.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 한 30페이지 넘기기 전에 대부분 범인이 누구겠다 이거 대강 찍어서 맞춥니다. 오 대단하죠? 근데 그런 능력은 사실 검사 생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사실 방해가 됩니다. 왜냐하면 검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.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찍기 신공보다 진짜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. 저는 수사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 남의 말은 되게 잘 들어요. 팔랑귀라서. 잘 들어야 누가 진짜 억울한지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잖아요. 형사부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주로 사기 사건을 많이 해요. 저는 이제 사기 사건을 정말 많이 다뤄봤었는데 우리 패널들께서 사기 당하신 적 있으세요?